진짜 크다. 저거, 우와, 얘는 누란 송어야. 어. 오른쪽. 야, 이건 여기 아까 자, 하나, 둘, 둘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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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소가 안 물어요, 근데. 와. 맞춰야만 먹을 수 있는 낭만 퀴즈! 자, 어, 좋아.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오죠? 시야에. 아, 너 아까부터. 아! 나 저 송어 구이! 송어 구이! 냄새가! 내가 잡은 거. 그러나 못 맞추면 역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국물도 없다. 그래서 존댓 피와 젊은 피의 나눠서 한번 팀 대결로. 아, 팀 대결로. 자,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어디선가 나오는데. 자, 빨리 나와요. 근데 저 팀을 여기까지 했어요. 아, 대단해요. 우리가 다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낭만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 송어 잡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네가 고생하셨죠? 자, 여러분께서 그냥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물속에 몸을 담그고 문제를 푸시게 되는데요. 추위에서 빨리 벗어나시고 싶으시다면 빨리 세 문제를 맞히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과일도 아니고 우리 음료수도 아니고 뭘 담궈 자꾸 우리를? 아, TV도 물속 들어와. 아니, 어쨌든 빨리 맞히고 빨리 나오자고. 어? 아, 그래, 갑시다. 입술도 진짜 너무 좋다. 온도계 같은 건가? 온도계 같은 건가? 말도 안 돼! 아까보다 진짜 몇 배야! 가자, 네, 빨리!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정선의 매력을 더욱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문제 나갑니다. 1966년 2월 17일 처음 열린 정선 5일장은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민속장으로 유명한데요. 매월 2일에 시작하는 정선 5일장, 9월에는 몇 번 열릴까요?
내년 2월, 매달 2월, 매달 2월에 시작되는 건데. 젊은 피! 젊은 피! 매달 2일이면 2일, 12일, 22일. 정답은 3번이네요. 미안합니다, 형님들. 잠깐만, 젊은 피! 잠시만, 3번이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굴무세요! 9월 며칠 날 나오는 거라고? 아니, 9월 달에는 몇 번은 하냐고. 그러면. 몇 번? 젊은 피! 6번. 잠깐만요, 잠깐만요. 거기서 틀린 거지. 있잖아요. 주변 회의라고 할게요. 잠깐만. 9월 달에는 몇 번은 하냐고. 그러면. 아, 잠깐만요. 저 뭐 하는데? 자, 뭐 하는데? 자, 좀된피. 좀된피. 맞아. 더 빨리. 6번. 좀된피. 6번 정답입니다. 아! 왜 여섯 번이야? 야, 얘가 있잖아. 2월 2일날. 그러면 2일 하면 5일 지나면 7일 하잖아. 거기 또 5 해봐봐. 얼마야? 12. 12에다. 그러면 또 5 해봐봐. 17. 그러면 또 5 해봐봐. 22. 또 5 해봐봐. 27. 또 5 해봐. 넘어가지. 그럼 여섯 번 하니까. 예스! 예스! 준희씨가 알고 있어. 엄마가 지금 재석가게 해갖고 알고 있네. 나 장 5일 때 잘한단 말이야.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아, 그 문에다 좀 기름 좀 쓰든가! 삑삑거리면서 진짜! 아니, 근데 어느새 우리가 다 고함으로 괴성으로 바뀌었어요. 아, 형 추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한테 그런 눈빛 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께서는 예의 바른 방송 낭만을 부탁해 낭만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하자원이 풍부했던 정선은 탄광촌이 많이 형성되면서 광산도시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1980년 초반까지 서민들의 주요 연료원이었던 연탄, 1980년 당시 100원 이상으로 인상됐습니다. 문제입니다. 1970년 당시 가정용 연탄의 한 장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오, 어렵다. 이제 어렵다. 이제 어렵다. 아, 불리하다. 불리하다. 아, 저기. 소매가, 소매가! 가정용은 소매가입니다. 좀된피! 좀된피? 내가 사러 다녔었어요. 심부름으로. 70년도에요? 네. 세 살이셨습니다. 좀 지나서 거기 지나서. 난 그때 아, 왜 사고? 아니, 내가 지금. 아니, 아니, 좋아요. 자, 야, 지금. 아, 예. 저는 이제 70년대 중반에 다녔다는 거지. 자, 세 살 때 연탄 심부름한 우리 김정민 씨. 자, 얼마? 50원! 50원. 굶으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맞히실 수 있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넌센스로 드리겠습니다. 아, 넌센스 그러면 영록오라버님이 강한데. 1970년도의 연탄 가격은 예의가 없는 가격입니다. 예의가 없는 가격입니다. 뭔 가격이 예의가 없다. 예의가 있지. 어? 뭐야? 여기 지금 진짜 예의 없지 않아? 좀된피! 좀된피! 좀된피? 그래, 맞아요. 그래, 얘기해봐. 그걸 얘기해봐. 18원. 좀된피. 예의 없잖아, 그런 식으로. 어. 기회가 그것도 끝났어. 좀된피 18원. 예의가 없다. 정답입니다. 너무 예의 없어서 안 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서민들을 위한 가격이지만 근데 와, 가만히 생각하면 그 18원에 연탄 가스로 참 사망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어렸을 때 그 연탄 가스를 마시고 큰일 날 뻔했었어요. 집에 배출기가 없어서. 다행히 그때 뭐 이렇게 동치미 국물. 맞아. 동치미 국물 먹고. 예전에 김치 국물. 근데 그리고 뭐 밑에 바람구멍을 열던가 그러면 그래. 조금 빨리 타고 닫으면 조금 늦게 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절약. 근데 그거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 그래, 형님! 반만 날려! 연탄방을 이렇게 돌려서 반만 맞춰. 연탄으로 조절했거든. 연탄으로 조절해요. 내가 그거 많이 했어.